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들. 국생공식 31일차 31단계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31일차, 이제, 단계, 31단계에서는요, 제목을 이제, 6개만 살아있다. 라고 할게요. 6개만 살아있다. 이렇게 할게요. 6개만 살아있다. 6개 생존공식이라고 볼까요? 6개의 생존 공식, 또는 뭐, 6개의 항해 생존 공식.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수업을 따라하시는 분들은 6개의 생존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31차, 31일차, 31단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곱셈 공식을 가르치냐면, 일단은 이제, 잠깐만요. 요 공식은 이제 앞에서 배웠죠. 요 공식은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쳤죠. 요것은. 이 공식의 이름을 선생님이 굳이 얘기한다면, 너는, 세 개의 차이 제곱으로, 이제, 너는 세 개의 차이 제곱의 합으로, 이제 변형이 가능하구나 해서 A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A를 이제 강의할 때, 너는 세 개의 차이 세제곱의, 너는 세 개의 차이 제곱의 합으로 이제 변형이 가능하구나. 근데 앞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앞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곱해줬을 때, 괄호 열고 A 플러스 B, C 괄호 닫고 이것을 곱해줬을 때, 야이는 과연 무엇이 될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일단 야이를 만약 이렇게 전개하면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6번까지 나올 거고, 야이를 이렇게 전개하면 7번부터 이제 12번까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이제 13번부터 18번까지 해서 총 1번 전개부터 18번 전개까지 나오겠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순 전개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32일차 32단계에서는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더 프로다운 방법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다운 건 나중에 이제 실력이 생긴다고 하시는 거고, 처음에 배울 때는 단순한 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실력 성장을 이제 높이는 겁니다. 단순한 것을 해보고 그것을 익힌 다음에 이것이 좀 그렇다 그랬을 때 프로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하시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권유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했을 건데, 선생님이 왜 여섯 개의 생존 공식이라고 얘기했냐면, 야이를 전개해 보면 뭐만 남냐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가 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야이를 볼 때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이렇게 보는데, 이 마이너스 3ABC를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만 생존해가지고 이식이 됩니다. 동유한끼리 계산해보는 거죠. 즉, 네 개의 항이지만, 이 마이너스 3의 ABC를 세 개로 쪼갰을 때, 이 여섯 개의 이제 항만 존재한다,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아마 다 전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전개, 대부분 학생들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8장만 보여드리면, 야이를 이체해서 다 해서 1번부터 이렇게 6번까지 하면 여기다 전부 다 A를 곱한 거겠죠. A를 곱해버리면 A의 세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그리고 A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C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그냥 A를 곱했을 뿐입니다. A3제곱, AB제곱, AC제곱 여러분들 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CA제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있는 1번과 여러분들 야이 5번만 생존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더하기 B를 해, 곱하기 B를 해버리면 A제곱 B, B의 세제곱 그리고 이제 C의 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B를 곱해버리면 역시 ABC입니다. 여기다 그냥 B를 곱했을 뿐입니다. A 제곱 B, B의 세 제곱, BC의 제곱, B 제곱 A, 마이너스 B 제�ب A,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ABC입니다. 여기서 생존하는 게 뭐냐면 야이하고 야이만 생존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이제 8번하고 이제 12번만 생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가 되는 건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C를 곱해버리면 CA의 제곱, CB의 제곱, CA의 3제곱,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입니다. 여기다 C를 곱해서 CA제곱, C를 곱해서 CB제�ب, CA3제곱,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프시더라도, 좀 짜증이 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남는 것은 야이가 남습니다. 야이, 이제 15번째 전개와 이제, 요 전개, 16번째 전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남습니다. 나머지 건 다 없어집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썰렁하지만, 첫 번째 전개와, 8월 15일, 그래서, 광복절이죠. 첫 번째 전개와 여덟 번째 전개와 열다섯 번 전개가 남는데, 우리 이제 한민족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A의 세제곱과 관련된 항이고요. 첫 번째 전개가 A의 세제곱.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전개의 나이가 B의 세제곱입니다. B의 세제곱. 광복절 8월 15일과 관련된 공급이 나이가 C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1, 8, 15가 항상 생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외워져 있는데 5, 12, 16 이렇게 해서 외워져 있는데 다섯 번째 전개 야입니다. 그리고 12, 12번째 전개 야입니다. 16번째 전개 여기입니다. 특별하게 선생님이 뭐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15잖아요. 15인데 다음 녀석 16, 8월 15일, 8월 16일 이렇게 했고요. 8월 15일, 16일 해서 애는 그냥 5일, 2에서 그냥 선생님이 뭐 자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암기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여섯 개의 생존 공식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한 번만 해보자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부터 12번, 13번부터 18번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야이를 한 번만 적어놓으면 야이가 A 한번 해볼까요? 왜 암기가 되는지 야이 몇 번 공식입니까? 1번 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이 몇 번 공식입니까? 그렇죠. 8번 공식이 되는 거죠. 야이는 몇 번 공식입니까? 야이가 13번, 14번, 아니고 15번 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BC, 야이만 찾는 겁니다. 야이를 딱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야이에서 이게 5번 공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이를 또 찾는 겁니다. 야이하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야이를 찾는 거죠. 야이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ABC죠. 죄송합니다. 요렇게 찾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테마의 마지막 전개. 마이너스 ABC. 16전개는 마지막에 여기서 야이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 전개가 18번이니까, 당연히 16번이 된다.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거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찾으면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를 없애는 것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야이가, 야이를 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 선생님이 칠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잘 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도 좀 해보면, 안 보여요. AC의 제곱, AC의 제곱, C제곱에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BC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 이렇게 없어 버리고, CB의 제곱, CB의 제곱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제곱 B, 뭔가 플러스 A제곱 B, 야이하고 이게 없어져 버리고, 또 야이하고 이렇게 없어져 버려서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섯 개만 남아있는 생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님들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다 암기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가지고 점점 더 수학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을 모르고 너무 이제 고급적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보죠. 저는 야이를 이렇게 적었을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이는, 그렇죠. 세 개의 차이 제곱의 합으로 이제 변형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적어주면
나이는 어떻게 된다?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6개만 생존하는구나.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반대로도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인수분해를 대비해야 되니까 반대로도 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를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 이렇게 하고 A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이렇게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A를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죠. A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얘기해드리면 A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름 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333 어떻습니까? 3333 3333인데 여기를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수의 3이고 N 개수의 3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수의 마이너스 3이니까 33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여러분 스스로 외우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의 3과 개수의 마이너스 3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언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그랬을 때 야이를 이렇게 적어주실 거지만 야이도 이제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야이를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앞에서 가르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야이를 이런 식으로도 외워둬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333-3을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중괄을 하고 가려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333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이는 33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항이 3개인 세제곱이 합 항이 3개인 세제곱이 합 세제곱들의 합입니다. 항이 3개인 세제곱들의 합입니다. 야이는 여러분들이 이 항에서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더한 다음에 좀 마이너스 3을 올리고 이 항에서 플러스 3의 위치를 연습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야이를 다시 와서 야이로 다시 와서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의 3승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이렇게도 외워줘야 됩니다. 이것들을 무슨 말이냐면 야, 선생님은 야이하고 이 야이 뒤에 게 지금 야인 걸 아니까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적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연습하는 게 그런 게 바로 31단계입니다. 원래는 이 31단계가 잘 하시면요. 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야이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단계에서는 333-3을 우리가 333-3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역방향으로 가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